약간 있고 오빠 나온다. 거의 미친다. 그러면 클로그 3종 세트. 제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클로그를 엄청 자주 신기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 편해요. 작업실이거나 뭐 이럴 때 기회가 없어가지고 꼭 신고도 편하고 자주 신게 되더라고요. 이 클로그는 트로앤졸프라는 신발이에요. 이렇게 앞에 스트랩이 있어서 뒤로 하면은 스트랩도 생기고 앞으로 하면 백 없는 그냥 트랩처럼 신을 수 있는 클로그인데 급도 약간 있고 오빠 나온다 거울에 미친다. 그리고 앞에 이렇게 포인트로 징이 박혀 있어가지고 약간 무겁긴 하거든요? 그렇다고 걸을 때 엄청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아요. 저는 이거 신고 막 30분, 40분도 잘 걸어다녀가지고 코 모양도 되게 둥그렇거든요? 그래서 이거 되게 요즘에 제가 자주 신는 클로그! 트렌철! 또 이 클로그는 임팔라? 러버 클로그예요.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. 무게감이 거의 안 느껴지고 약간 굽도 있고 약간 청키한 스타일이라가지고 많이 신거든요. 한 60불? 6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키도 크게 해주고 편하기도 엄청 편하고 임팔라라는 브랜드예요. 이거는 미스타. 미스타 샘플 세일할 때 샀어요.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스티커 붙어있다 아직도. 근데 이게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포인트로 신는 신발입니다. 클로그는 진짜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신고 그런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이 신발은 빈티지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빈티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빈티지 신발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왠지 냄새도 날 것 같고 세탁도 쉽지 않고 해가지고 빈티지 제품이 좀 사기 꺼려질 때도 있고 많이는 없는데 이 신발은 빈티지 제품입니다. 브루클린 플리에서 산 제품이에요. 이거 옛날에 진짜 오래됐어요. 이건 한 10년 넘었어요. 이거는 되게 클래식한 검정 로퍼인데 브랜드는 막스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입니다. 막스마라 아니고 막스 스튜디오. 아직도 상태가 괜찮습니다. 이 신발도 진짜 제가 자주 신는 신발이거든요. 이렇게 흰 양말이랑 같이 매치해서 신고 하면은 그런 빈티지한 아웃핏을 완성시켜주는 신발이에요. 약간 얄쌍한 스타일이고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신발들은 똑같은 제품이에요. 윌리엄 나슬저벨 MNZ라고 그 신발 제품인데 되게 얇은 가죽에 약간 굽이 있고 그리고 색깔이 엄청 비비드한 핑크 그리고 얘는 보라. 근데 얘는 약간 스웨이드라 제가 스웨이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얘는 약간 반짝이는 메탈릭한. 이것도 되게 산지는 꽤 오래됐어요. 한 5-6년? 이뻐요. 이것도 되게 베이직한 스타일이라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 똑같은 분들이 색깔 틀리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없는 제 명품 신발 샤넬. 이 신발은 평소에 잘 신고 다니고 싶지만 결혼식용 신발입니다. 이 신발은 제가 정가를 주고 사진 않았고 제 친한 동생 중에 샤넬 디자이너, 인테리어 디자이너 샤넬에서 일하는 동생 찬스로 엄청 저렴하게 슬링백 스타일이고요. 겨울에도 신을 수 있는 게 양말이나 스타킹이랑 같이 신을 수 있거든요. 재질이 회색 벨트예요. 또 되게 질리지 않고 샤넬이즈 몬들 엄청 클래식합니다. 뒤에 이렇게 샤넬 로고도 이쁘게 박혀있고요. 이번에 그 친구 결혼식 할 때도 이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. 그냥 청바지랑 티셔츠랑 그냥 캐주얼하게 매치하고 입어도 되게 이쁩니다. 뒤에나 잘 어울리는 샤넬 슬링백. 그럼 여기까지 저희 퍼들과 클로그 소개를 해봤고요. 그럼 이제 부츠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내가 내 신발 소개 같은 게 유명한데 스트레이드의 제일 클래식한 스타일이에요. 막 튀거나 이런 게 별로 없이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번 차례는 부츠! 부츠가 너무 높아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네? 지금 불안정해. 이번에는 부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제가 요즘에 자주 신는 부츠들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.
하나 추가요. 냄새가 나는 느낌이야. 이 부츠는 워크 부츠예요. 약간 현장에서 일할 때 신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부츠인데 이 부츠도 빈티지로 구입을 했고 부식에 있는 빈티지 스토어에서 구입했습니다. 진짜 10년이 넘었어요. 그래서 엄청 이거 낡았어요. 밑창 뚫릴 것 같고 여기 위에 이렇게 막 실밥도 다 터지고 했는데 이 부츠는 진짜 버릴 수가 없고 계속 손이 가는 부츠예요. 여름에도 신고 겨울에도 신고 사계절 내내 진짜 활용도가 높은 신발입니다. 요즘에 또 잘 신고 있는 이걸 먼저 소개해. 이 부츠는 구매한 지는 작년인가 작년에 구매했고 여기서 신발 되게 많이 샀어. 메리앤 나슬 자대 세일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. 되게 클래식한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부츠예요. 앞코는 약간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. 이게 굽은 한 2인치 정도?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가죽도 좋고 이렇게 통이 넓은 스타일은 아니고 거의 다리에 붙습니다. 너무 길지도 않고 길이도 적당하고 겨울에 신고 여름에도 뭐 스커트랑 같이 신고 할 수 있게 딱 좋은 디자인이라가지고 잘 신고 있는 부츠!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이거는 가니에서 산 레인 부츠입니다. 이거는 약간 자주 신는 건 아니고 비 오거나 뭐 눈 오거나 이럴 때 신거든요. 날씨 안 좋은 날씨라서 약 밝은 핑크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거는 우드버리 갔을 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엄청 싸게 구입을 했어요. 이것도 한 100불 정도? 그리고 되게 튼튼하고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방수도 잘 되고 다 러버라가지고 잘 신고 있는 부츠입니다. 디자인도 되게 귀여워요. 이건 약간 요즘 스타일 디자인입니다. 약간 청키한 느낌의. 또 이거는 어그. 이거는 진짜 오래됐어요. 진짜 옛날 엄청 뭐야 20대 어쨌든 이거 이 신발은 진짜 약간 유물 같은 존재인데요. 상태도 되게 좋습니다. 요즘 다시 어그를 많이 신고 또 겨울에 엄청 따뜻하고 집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또 잘 신고 있어요. 저는 이거는 짧은 스타일이라서 딱 완전 발목도 아니고 약간 발목보다 올라오고 잘 신고 있습니다. 색깔도 브라운이라가지고 귀여워요. 엄청 곰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! 대망의 마지막 부츠! 이 신발도 사실은 눈 올 때 날씨 안 좋을 때 신으려고 산 하이킹 부츠예요. 바스크라는 브랜드고요. 보다시피 엄청 튼튼한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클래식하고 약간 빈티지는 아니지만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의 신발이고요. 보어텍스 보이시죠? 그래서 되게 방수도 잘 되고 보호를 해주는 신발이에요. 그래서 하이킹할 때 신는 신발인데 약간 무겁게는 옛날 스타일의 하이킹 슈즈랄까? 날씨 안 좋을 때만 신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름에도 신고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갔을 때도 엄청 이 신발 잘 신었습니다. 바이커 쇼츠?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서 신어도 귀여워요. 뭔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저의 신발 2편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Q&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 만약에 있으시면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도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어머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. 화이팅! 댓글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이 부탁드릴게요.